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승리 여신 니케가 약 한 달간 진행됐던 리제로 콜라보를 마치고 다음 추가될 신규 쓰알 니케 베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자주빛에 가까운 붉은색 브릿지 헤어밴드를 하고 있고 롱 포니테일 스타일로 쾌활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오랜만에 노출도가 상당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폴리의 치어리딩 코스튬과 관련이 있는 캐릭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함께 신규 스토리 이벤트 원물타임이 진행됩니다. 당주 치어리딩 챔피언십에 참가한 베이는 예선에서 역사상 최저 점수를 받게 되고 1등을 하기 위해 팀원 클레이와 함께 분발하기로 결심한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언급된 클레이는 뒤쪽에 금발머리로 보이는데 혹시 1.5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잼털기용 듀오 캐릭터가 출시되는 건지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